부산 인프라코어가 준비한 미래의 기술 컨셉엑스가 지금부터 펼쳐집니다. 컨셉엑스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하는 부산 인프라코어의 미래를 그려보는 프로젝트입니다. 1부가 이론 수업이었다면 2부는 실전입니다. 자, 보시는 화면과 같이 드론이 공중에서 지면을 촬영을 합니다. 자, X센터에서는 드론이 촬영한 다수의 항공 이미지를 모아서 현장의 지형을 3차원 데이터화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보시는 무인 굴착기의 궤적은 운전자들 중에서 매우 숙련된 운전자들의 실제 굴착 데이터를 모은 뒤 머신러닝 알고리즘으로 굴착량이 최대한 맞고 효율적인 궤적을 스스로 만든 것입니다. 굴착기 운전자는 굴착기가 움직일 때 계기판을 통해 여러 정보를 확인을 할 수가 있잖아요. 네. 무인 굴착기도 실시간 확인을 할 수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장비 속도, 엔진 RPM, 연료량, 냉각수 온도, 연료 효율 등 다양한 정보를 플리트 매니저 화면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신호들과 사용 이력 등의 정보를 기반으로 머신러닝을 통해 상태 진단도 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엔진, 펌프, 그리고 전기전자 시스템을 인공지능 알고리즘으로 진단한 결과입니다. 예, 말로만 듣던 인공지능이 장비 건강 진단에도 사용이 되고 있었군요. 측량에서 장비의 운영, 그리고 생산성 관리까지 모든 것을 디지털 기술로 운영하는 토탈 솔루션 기술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생산성은 물론 거기서 발생하는 안전 문제 그리고 환경 문제까지 모두 크게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미래의 기술입니다. 무인 굴착기에는 스테레오 카메라 또는 레이저 센서를 이용해서 지형을 스캔한 뒤 어떻게 작업할 것인지 AI로 작업 계획을 세워 작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뭔가 컴퓨터 그래픽 같은 화면이 나오죠? 네. 저 많은 점들이 무인 굴착기에 장착된 카메라와 레이저 센서를 통해 스캔의 결과를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X센터의 화면을 통해 상부체와 하부체의 방향까지 아이콘을 통해 알 수 있는데요. 아이콘의 흰색 부분이 하부체의 전방 방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율화로 점차 점차 나가는 스텝을 그리고 우리는 장기적으로 어떤 그림을 그려 나가겠다. 근데 오늘 보여드린 것은 그것에 좀 먼다든가지 한 번에 쫙 한 것을 제한된 시나리오에서 먼저 보여드린 거죠. 그래서 컨셉입니다. 그 중간중간 스텝을 차분히 밟아 나가겠다. 자, 무인 휠로더 작업에서 주목해서 봐야 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무인 휠로더는 바퀴로 주행하며 작업한다는 점에서 자동차의 자율주행 기술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휠로더는 대상이 작업의 대상물인지 피해야 하는 장애물인지 구분할 수 있는 기술이 더 필요합니다. 정말 어려운 제어 기술이 필요하겠네요. 무인 휠로더가 마지막 교착 작업을 진행하기 위해